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충청북도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들어가 보면 도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예술구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도민들은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특히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지역 문화예술계의 현실과 또 정책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자, 먼저 이옥규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이윤혁 한국영상대학교 교수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맞은편으로 가겠습니다. 강진모 충북음악협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기영욱 대표 안보아 대표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네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영상 함께 보시고 와서 토론 이어가죠. 지난 3월 발표된 2021년 충청북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예술 프로젝트 중단, 취소, 연기한 경험이 있다는 예술인이 63%였고 코로나19가 예술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응답은 81%를 차지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충북 지역은 다른 지역 대비 예술인의 소득이 낮고 창작 전시 등의 예술인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의 예술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 기준 45.7점으로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충북 문화예술 정책을 함께 논의해봅니다. 자, 우선 충북 문화예술계의 현주소를 네 분께 키워드를 가지고 좀 표현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 키워드를 들으면 네 분이 생각하는 어떤 방향성을 저희가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을 저희가 순서대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예. 저는 그 나물의 그 밥이다로 키워드 정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늘 뭐 지사님이 바뀌고 시장님이 바뀌고 이렇게 되고 있지만 문화예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다. 언제나 예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색 맞추기용, 생색내기용 이런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나물의 그 밥이다로 했습니다. 네. 네. 바로 순서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이혁규 의원님. 저는 충북 문화예술계 현 주소를 부모 없는 나이라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충북도에 문화예술이라는 정책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요. 지역 예술가들은 스스로 국가 정책에 따라서 창작 활동을 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강 회장님께 바로 또 여쭤볼까요? 저는 폭풍전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도지사, 시장, 교육감 등 그 문화예술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장들이 다 바뀌었고 네. 또 얼마 전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를 비롯해서 또 충북문화재단 대표 이런 굵직굵직한 그 문화예술계 대표자들이 다 바뀌거나 바뀌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변화 이런 걸 예의주시하면서 또 많이 기대도 하고 또 많이 걱정도 하는 그런 시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보하 대표님. 네. 저는 파편화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지역에서 각각 개인으로 뛰는 아티스트나 플레이어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굉장히 지역 내에 산발적으로 파편화되어 있어서 그분들을 모으는 정책 또는 모으는 공간, 모으는 네트워크의 힘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파편화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자, 네 분의 생각을 좀 들어봤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지역의 문화예술을 가지고 토론을 해본 게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시작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들은 저희가 좀 나눴었는데 그 이른바 좀 엔데믹으로 바뀌고 나서 이렇게 좀 현장에 계신 분들을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쭙고 싶은 것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가 그야말로 코로나19 이전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은데요. 자유롭게 듣겠습니다. 어떤 분부터 발언 주시겠습니까? 예, 대표님. 네. 멈춤과 변화가 동시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예, 예. 공연 예술계는 완벽하게 멈춤이 있었다가 또 여튼 멈춤이 있었지만 국가 지원 사업이나 뭐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은 성과물을 발표하셔야 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많이 이렇게 전환을 해서 사실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힘이 많이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것과는 반대로
코로나 이후로 접근성에 놀라운 확장은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문학 관련 포럼이나 뭐 세계 책박람회 이런 것들도 사실 가지 못했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워낙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비대면 송출을 굉장히 당연시하게 되는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는 임팩트는 적을 수 있지만 정보 수집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접근하는 부분은 조금 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은 코로나19 전과 후 어떤 변화 느끼고 계신가요? 어쨌든 저희들이 관객을 직접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지원금에 의존해서 공연을 만들고 외부로 송출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면 네. 관객을 이렇게 집객을 할 수 없는 예. 그러니까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이러면 지원금에 의존하는 자생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그 경쟁력이 떨어진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분명하다는 말씀. 네, 그래서 팬데믹 있어요? 이후에 과연 이런 그 어떤 자생력, 그 마케팅 능력 이것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면에서는 염려가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네, 강 회장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지난 3년? 20년 뒤 미래가 갑자기 쑥 찾아온 것 같은 느낌. 최근에도 공연을 하려고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몇 월 며칠 날 공연하니까 좀 와주세요. 그러면 답이 그냥 링크를 보내줘. 아, 네. 링크가 아니고 오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냥 생중계 안에 생중계 할 때 보고 좋아요 눌러줄게. 근데 이거는 되게 맥 빠지는 거거든요. 예, 예. 이게 연극도 그렇고 뭐 심지어 이 전시 쪽도 시각 예술도 직접 가서 보는 거랑 TV로 화면인 이 스마트폰 보는 건 예.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연극, 뭐 음악, 이런 뭐 무용 이런 것들은 대면 공연에서 가서 느낄 수 있는 현장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하다 보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예. 장점과 단점이 어우러졌지만 저는 좀 단점이 많았고 피해가 좀 많았던 시기가 아닌가. 배운 것도 많지만 잃어버린 것도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충북의 문화예술계로 좀 시야를 좀 좁혀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충북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현재 뭐 점수로 환원을 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를 주시겠는지 이것도 자유롭게 듣겠습니다. 이 의원님. 네. 저는 과연 충북 문화예술 정책이 존재하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네네. 네. 뭐 그 정도만 말씀하셔도 되긴 합니다. 네. 뭐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네. 다른 분들 웃으셨는데요. 네. 과연 그러면 몇 점 정도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저는 영상에서 보니까 45.7이 나왔더라고요. 영상에 우리 그 예술인 실태조사.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기금 신청도 도와드리고 정산도 하고 평가도 하고 다각도로 활동해 본 결과 저는 한 80점 정도는 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예. 왜 지금 현재 그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뭐 진짜 문제가 많긴 해요. 많은데 네. 도나 그 재단에서 노력을 한 결과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그 공연장 임차료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예술인들에게 그 코로나 기간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코로나 특별 그 기금을 만들어서 좀 지원을 많이 해준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점수가 낮았던 거는 코로나 기간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술인들이 힘들다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또 직종이다 보니까 그냥 감내한 게 많았지만 재단이나 도의 어떤 정책에서는 저는 좀 노력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네네.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의 점수를 주시는 거군요. 다른 분들 뭐 예, 안 대표님. 네. 네. 그 원래 저희가 뭐 만족도 조사나 설문 조사할 때 5단계로 나누잖아요. 매우 그렇지 않다, 뭐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할 때.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보통이다. 3번을 한국인들은 많이 찍는다고 하는데 네. 그게 의미하는 건 사실은 만족하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50점을 들고 오기는 했는데 이유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뭐 재단 선생님들이나 이제 도에서 문화예술 관련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적은 인원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 그리고 적은 인원에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다고 측면에서 그래도 50점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자, 아무래도 이제 적은 예산, 적은 인원이지만
그에 비해서 참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평가였거든요. 실제로 우리 충청북도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일단 얼마 정도 되는지 이 의원님께 이건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점수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좀 챙겨오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 수립에 해당하는 정책 토론회든가 간담회라든가 정책 토론회는 적어도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서 도대체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과의 정책 간담회 정도는 하고 있는지 제 짚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충북도의 정책에 대한 그런 그 우리 충북도의 노력은 없지 않나 싶어서 점수를 못 드렸는데 그래도 네. 현장에 있으신 분들이 좋게 또 나마 점수를 주셔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고요. 예. 그 올해 충북도 본 예산이 6조 1,607억 원입니다. 그중에 623억 원이 이제 순수하게 문화재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 문화 예산은 623억 원 정도인데요. 예. 그러면 우리 본 예산 대비해서 1.01%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서울이나 경기도의 그 지자체가 큰 예산 비교를 하는 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예. 그래도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만 해도 738억 원이고요. 충남의 경우를 보더라도 1,747억 원입니다. 우리 충북도가 전국 지자체, 광역 지자체 중에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예. 더 놀라운 것은 2016년부터 22년까지 인천이나 울산 같은 지자체는 그 문화예술 예산 증가율이 최대 19%까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저희 충북도와의 격차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2% 문화예술 예산을 계속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1%에 623억 원이 2% 예산만 되도록 1,200억 원이 넘는 그런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좀 더 그 각 분야별로 네네. 두텁게 예산이 지원돼서 우리 문화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예. 기회가 주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예산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예산 실태를 좀 들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른 분들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들 하시는지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그 뭐 2% 예산 확보를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그 자치단체장들께서도 2%를 습관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 된 적은 거의 없죠. 그래서 저는 뭐 요원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계속해서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네, 네. 그래서 아까 그 뭐 우리 충청북도 문화예술 정책은 당연히 뭐 예산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프라에 있어서도 그렇고 전국 최하위입니다. 정말 예. 최하위예요. 제주도, 세종시 이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최하위에 있습니다. 예산도 최하위, 인프라도 최하위. 당연히 예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마스터 플랜 없습니다. 그 로드맵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 지향점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프로그램을 매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의 예술문화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릴 네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단적으로 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충청북도 시군 도시군에서 문화재단에 대한 적립기금을 하나도 모으지 않고 있어요.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19년, 2016년까지 모아놨던 299.6억 원, 그러니까 299억 6천만 원에서 멈추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문화예술 기금도 전혀 확장이 5년 동안 되고 있지 않은 이런 현실이고요. 제가 이제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 예산이 623억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예산의 거의 대부분은 시설 관리비, 인건비, 뭐 행사 지원비 뭐 이런 네네. 쪽으로 다 나갔고 우리 예술인들에게 주어지는 실질적인 예술 창작 예산 지원금은 30억 수준입니다. 예. 굉장히 죄송하지만 30억 수준입니다. 이 30억이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등등 모든 예. 곳에 지원되는 예산의 창작 지원금은 30억 수준입니다. 이런 수준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가진 자료에 보면 12억 5천만 원 예산 가지고 262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지원액이 477만 원. 소액 다건, 생색내기, 그러니까 욕 안 먹기, 떡국을 조금씩 나눠주고 입막음 하는 이런 식의 지원 정책이 현재 충청북도의 예술 창작 지원 정책이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경쟁력 있는 예술 단체로 육성을 시킨다거나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하는 이런 것은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네.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좀 하나 좀 하나하나 아프게 좀 짚어 주셨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좀 체감들을 하고 계세요? 제가 네. 예. 동결되면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또 이제 육성 지원 사업에 재단에서 하는 기금 심사를 하고 나면 1년이 괴로워요. 떨어진 팀에서 항상 저한테 네. 내가 왜 떨어졌냐. 그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가 되니까 저 혼자 한 것도 아닌데 여기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심사도 하기 싫고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죠. 제발 좀 기금 좀 넉넉하게 줘서 아까 아비 없는 자식 얘기했지만 형제가 4명이 있는데 그 핫도그 한 개 들고 와서 네 4명 중에 누가 이거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냐. 그거를 심사를 해서 너 차남 너 먹어라. 나머지 3명이 가만히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심사를 하고 나면 항상 시달리는 이유가 우리 단체들의 역량이 떨어진 것보다 그중에서 진짜 0.1점 차이로 떨어지거나 다른 요소로 그 지원 사업이 선정이 안 되면 항상 불만을 표현하는 그래서 직원들도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원인은 심사위원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네네. 줄 돈이 없는데 그걸 예. 갖고 나눠 먹으라고 해놓고 끝나고 나면 니네들 왜 이렇게 시끄럽냐. 예술인들이 예술인이나 예술단체들은 그 관에 돈을 구걸해서 그 공연하는 단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윈윈이 돼야 되고 도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또 좋은 전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또 예술인들의 역량이 커나가고 도민들에게도 좋은 그 문화적 감수성 이런 걸 공유해야 네네. 되는데 지금은 작은 예산을 갖고 지원해 주면서도 예. 최대치를 요구하는 예.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동결 뭐 예산 예. 예산 중에도 순수 예산이 얼마 없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이런 실제적인 예산 증액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 그 싸움이 심사에 대한 불만이 겨우 30억 가지고 나눠주는데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나 슬픈 현실이죠. 자, 지금 일단 예산 가지고 얘기를 저희가 해봤는데요. 소위 말하는 국비 지방비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이제 기업들이 후원하는 어떤 매세나 또 많은 또 관심들 얘기들을 합니다. 이건 이제 충청북도 어떻게 보면 도세와도 좀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아픈 현실이 될 수도 있겠는데 충청북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저는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을 해요. 역시 매세나 관련해서도.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지역 내에서 굉장히 유망한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굉장히 열을 올리고 계시고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에 비해서 이 메세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거나 그런 거를 조금 안내하거나라는 움직임도 거의 없다고 보여져서 그래서 저는 여튼 메세나라는 것이 기금과 후원의 역할이 조금 집중돼 있다고는 하지만 기업들 네. 측면에서도 기금과 후원이 맹목적으로 조금 힘들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이나 이런 기관들과 협업하는 구조로도 다양한 일들 조금 많이 벌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안 대표님 일단 이제 뭐 전무하다라는 표현을 좀 쓰셨었는데 실제로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도 충청북도의 매세나 상황도 굉장히 좀 열악한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서울 등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기업에서 문화예술단체 후원하는 예는 드뭅니다. 지역에서는. 특히 또 충청북도는 예. 더더욱더 그런 현실이고요. 예.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그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마련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긴 했는데 충북도에도 이런 조례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충북도의회에서 제가 대표 발의해서 제정을 하게 됩니다. 조례가 없어서 지원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조례를 만들어서 기업의 네. 관심을 이끄는 데 좀 중점을 뒀고요. 앞으로는 이 기업에서도 이런 문화예술계에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는 그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 교수님. 우리 예술단체가 참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물론 금전적으로도 어렵지만 기획 마케팅 능력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면 마케팅 회사나 또는 그 언론사와의 이런 어떤 그 메세나 결연을 통해서 예술단체가 가장 힘들어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협조를 얻어낼 수 있다면 그건
시야말로 어떤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어떤 공연에 스팟을 그 내주고 마케팅을 좀 이렇게 그 도와주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메세나에 참여를 해준다면 네. 우리 영세한 문화예술단체로서는 방송에 스팟 광고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못 되니까 이런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메세나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네. 넓은 범위로 보고 접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또 예술인들에게는 기본적인 인프라, 그야말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랄까요? 뭐 발표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 자체도 참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지역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느끼고 계신가요? 예, 강 회장님. 일반 뭐 도민들은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이제 창작 연습도 그렇지만 그 발표하는 공간도 여기 수도권이나 이제 서울 수도권이나 요 가까운 대전 뭐 대구 이런 데 한번 가 자주 이렇게 문화 행사를 보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뭔가가 좀 초라하다. 네네. 네, 일단 우리가 대표적으로 충북의 가장 대표적인 청주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 일원도 건립 당시는 굉장히 괜찮았지만 지금은 리모델링을 몇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표할 공간 또 대관 시스템도 성수기 당연히 대관이 없는데 성수기에 가보면 거의 맨 휴관이에요. 놀고 있어요. 다 취소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만약에 민영화 기업이라면 그런 알짜가 정말 황금기에 네네. 비어있는 날짜가 이렇게 많게 놔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원인도 대책을 세워서 좀 도민들이 좀 쾌적한 공연장 또 우리 예술인들이 맨날 하면 다 떨어져요. 대관 신청하면 떨어지고 또 막상 성수기 가보면 대관이 비어있고 네네. 여기 교육문화원 가면 주말 대관 안 되고 주중에도 물론 대관이 안 되고 물론 예술은 그 공연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시군에 아트센터다 무슨 문화에 많이 짓거든요. 그냥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대표적인 이런 공연장들 미리 지어진 것들도 좀 만들어주셔야 되고 동부창고를 중심으로 한 연습실을 대여해주고 이런 건 되게 참신하고 좋은데 네. 턱없이 부족하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미술 쪽도 계속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게 미술관이 너무 부족하다. 예. 또 도서관도 부족하다. 도서관 지금 많이 작은 도서관 많이 짓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이런 연습실이나 연극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무용이나 연습할 수 있는 동부창고 일원에도 좀 더 많이 만들고 또 북부나 남부의 권역에도 예술인 그 지금 충주에 창작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음악 창작소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충북 창작소가 돼야 되는 건데 예. 충주가 붙으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거기를 활용하기 어렵거든요. 예. 예를 들어 이런 것들도 좀 남부권, 북부권, 중부권에도 좀 이런 창작소를 네네. 음악을 붙이지 않고 예술 창작소라는 공간을 해서 연극도 연습하고 무용도 하고 또 이런 그 연습 그림이나 이런 세미나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면 좀 지금은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인프라도 부족하지만 또 있었던 있는 공간 자체도 지금 활용이 제대로 잘 안 된다는 지적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 교수님. 데이터로 이야기하면 박물관 수 전국 최하위, 예. 도서관 수 제주도 22개, 충청북도 50개로 제주도보다는 위에. 그러나 최하위권. 박물관도 최하위권, 미술관도 최하위권입니다. 네.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 10년 정도 지났겠지만 대한민국 연극제가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그때에 보통의 연극제 기간이 한 달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극장 두 개를 가지고 격일제로 공연을 합니다. 네. 오늘 이 극장에서 공연하고 내일은 이 극장 공연하고 그래서 쉬는 날 셋업. 다음 날 공연. 이 극장 공연 끝나면 쉬는 날 공연, 다음 날 셋업, 다음 날 공연. 이렇게 해서 교차로 하니까 30개 팀이 공연한다 그러면 30일이면 되는데 우리는 두 달이 걸리는 거죠. 왜? 극장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예만 봐도 이 청주에, 충청북도에 얼마나 지금 공연장이 없느냐라고 하는, 열악한 상태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뭐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참, 이 인프라 하드웨어 관련해서도 참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많은데요. 이 밖에 여러분, 뭐, 충북 문화예술 정책이나 어떤 현실에 대해서 평소에 느끼는 점, 아쉬운 점들, 문제점들 또 어떤 것들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하드웨어가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죠.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여러 곳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과연 모여서 낼 수 있는 시너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다 지원 사업
내지는 아주 작은 금액의 용역 사업들로 본인의 생활들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역이 크고 문화가 크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한테 붙어야 되는 자원도 펀드도 굉장히 큰데 이전에 먼저 이 친구들이 용역 사업을 하기 이전에 지 도에서나 뭐 시에서 이런 용역 사업이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기 전에 그 친구들이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저 자원이 있어야 돼요. 네네. 아, 이런 용역이 왔을 때 우리의 에너지를 여기에 어떻게 투입해서 우리의 문화를 해서 이게 단순히 용역 사업이 아니라 용역 사업과 자기의 프로젝트와 자기의 작업이 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 기저가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도 저는 어느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어떻게 생각하면 충북 네. 예술대학에 굉장히 지금 있는 것들도 폐업하는 과정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 도민분들은 문화예술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충북도는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생각에서 이렇게 충북 문화예술 인프라 부족 현상은 오늘 내일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저는 이런 충북도가 꼭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들로 정책을 간담회를 하고 또 심의를 하고 해서 정책 회의를 거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역의 예술인들이 배제된 정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의나 정책 회의 토론을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정책으로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이런 인프라 부족은 정말 이 아주 그 충북도의 민낯을 드러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를 이행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분들 예, 강 회장님. 뭐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 예술인들을 지원할 때 지원을 하되 간섭은 마라 이런 이제 얘기를 네네. 하는데 사실 간섭이 뭐 간섭이라기보다 조언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 지역 쿼터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 도의원 분들이 해당 지역 도민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괴산 단양 그쪽에 뭐 아니면 뭐 보은 옥천 영동 이쪽에 좀 나눠 가지고 예. 그 단체들이 그 지역에 있는 단체의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지원을 해서 키워달라. 근데 이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압도적으로 이제 청주가 많다 보니까 예. 이게 시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쿼터를 못 맞춰요. 그래서 예. 쿼터는 커녕 정말 숫자를 보면 수치적으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지금은 심사를 가다 보면 여기는 그냥 주세요.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주세요. 그런데 보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이런 지역 쿼터제가 올바른 건가. 차라리 그 지역 공연 쿼터제를 통해서 여러 단체들이 그 지역에서 공연을 찾아가는 공연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예. 공연을 그 지역 팀과 매칭을 해서 같이 하면서 그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런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 있는 그 국민들에게 불이익 아니냐 이거 우리 무조건 우리 지역 돈 줘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재난도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간섭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우리 지역에 그 예를 들어 좀 우리 그 군이 낙후가 됐으니까 이쪽에서 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재단하고 협의를 해보자. 저는 이런 게 되게 고무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 도비나 그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예산을 보면 예. 예를 들어 언론 단체 여기 MBC가 언론이지만 네네. 언론 그다음에 종교 단체 이런데. 무슨 음악회 하면 1억씩 주는데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연극하고 이런데 진짜 몇백만 원 받으려고 300만 원 받고 찾아가는 공연하려고 싸우고 떨어지면 가서 따지는데 사실 편안하게 그냥 딱 단체를 지정해서 1억씩 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건 그거는 좋지만 예술단체조차도 그렇게 그냥 지정하지 말고 공모화를 자꾸 해서 그게 선진화된 예. 거거든요. 공모화해서 예. 그런 사업도 자꾸 이제 확장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이 문화재단도 독립성이 강화가 돼야 됩니다. 그 도청국장이나 바뀔 때마다 그 정책이 바뀔까 불안해하고 또 사무처장 이번에 처음으로 왔어요. 민간 사무처장이 처음 왔는데 역사상 네. 이런 분들이 좀 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재단 대표도 지금 비상임 대표다 보니까 어떤 역량의 한계가 있고 펼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공고가 났지만 비상임으로 또 뽑게 됐지만 아마 상임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직원도 비정규직이 많다 보니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네네. 사업의 연속성이 안 돼요. 계속 나가니까 직원들이. 그래서
문화재단 직원들 정규직화 전문화 이런 게 돼야지 좀 우리 예술인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도민들에게는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예. 문화예술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효율적인 선택과 집중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결국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책 간담회 같은 것들을 네, 통해서 맞습니다. 흡수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게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네. 예, 이 교수님. 우리 충청북도 문화예술 정책이 굉장히 차별 지원, 쏠림 지원 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만 주장할 게 아니고 예술 장르별 지원에 있어서도 균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충청북도 예술 창작 지원금이 30억 수준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립교향악단의 1년 운영비가 24억 6,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19억 6,600만 원이죠. 그러니까 도립교향악단 하나 운영비가 거의 충청북도 창작 지원금으로 나가는 예산에 예.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 그 도립교향악단에 쏠려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 청주시로 좀 축소시켜서 보면 청주시의 경우에 도립 그 시립예술단 운영비로 121억 8,630만 원 씁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101억 86만 3천만 원입니다. 예. 너무 쏠림 지원 아닌가요? 자, 이런 정도라면 최소한 한 그 장르에 지원해 주는 30억 정도의 예산만 공연장 짓는 데 1년 예산 공연장 짓는 데에다가 30억 좀 투자해 주고 시립 연극단을 못 만들어 줄 거면 연간 5억이든 10억이든 특별히 연극예술 창작지원기금으로 뭔가 이렇게 좀 연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만들어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균형지원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르별 쏠림을 좀 제거하자. 또 아까 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 예술대학의 어떤 그 존재가 지금 없어지는 현실. 이런 것들도 결국은 문화예술 정책의 어떤 뭐 지속적인 어떤 부분을 봤을 때 분명히 해결돼야 될 부분들일 것 같긴 한데요. 지역 문화예술이 그야말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말씀 제가 이제 모았던 그 부분들이 이제 거기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밖에 또 그야말로 좀 크고 멀리 봤을 때 지속 가능한 부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예, 강 회장님.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제 먼저 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모든 그 문화 인프라 확충이 되게 중요하겠죠. 예산도 지원하고 외적인 문제는 이제 이게 좀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문화예술 인프라 예산 확충 이게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거라면 내적으로는 지역 그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본질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성장을 해야 되고 또 꾸준한 문화예술 상품 개발 그러니까 즉 이 문화예술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와 집중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얼마 직진 문화재가 끝났지만 지역의 어떤 그 문화 코드가 무엇인가 이걸 정체성을 찾는 게 참 어렵고 또 향토 문화에 대한 어떤 지속 승계 개성 발전이라는 면에서도 예를 들어 공예가 우리 충북의 키워드냐 또 뭐 정말 직지밖에 없느냐 등등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와 집중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지원해 준 두 가지 그러니까 외적인 그 문화 인프라 예산 확충 문제 내면적인 문화 예술 지역에 있는 저런 예술가를 비롯한 비저런 예술가들과 이런 분들이 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네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발전을 해야 이 지속 성장에 가장 큰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좀 미래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다른 분들 의견도 좀 자유롭게 듣겠습니다. 이 의원님. 예. 국가에서는 그 정부에서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충북에도 도서관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다목적 시설로 건립을 하고 지역에 있는 그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으로 개방하면 창작 활동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네. 충북도의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서 2%대 예. 예산 공약을 꼭 네. 실현되기를 저희 도의회에서 함께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교수님도 미래 어떤 방향성 어떻게 좀 변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아니 글쎄 이게 지속 가능하고 멀리 보고 정책을 짜고 그러려면 어쨌든 로드맵이 있어야 되겠죠.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불행히도 우리 자치단체장들께서는 멀리 볼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겠죠. 임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결과가 바로 나오는 어떤 그 사업들을 통해서 재신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문화예술정책을 이렇게 길게 갈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쓰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결과가 그렇게 빨리 나오는 쪽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면 뭐 좀 지속 가능한 뭐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역시 저희 그 문화예술 단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뭐 늘 얘기했지만 기반 인프라는 어쩔 수 없이 이건 공공기금으로 좀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술인의 재교육에 대한 투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어떤 장르별로도 자기들만이 하고 있던 자기만이 가지고 있던 어떤 기능을 반복하고 있어서는 곤란하고 이제는 정말 융복합이니까 다기능을 가진 이런 예술인들이 되려면 인접 분야에 대한 어떤 그 기능들을 좀 그 훈련을 해야 될 텐데 훈련할 시간이 없죠. 왜? 생활이 달려 있으니까 훈련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기금을 통해서 예술인들이 어떤 재교육을 받으면서 자기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생활 문제도 어떤 공공기금에 의해서 조금 도움을 받으면서 교육받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그 저변 확대, 관객을 저변 확대를 시킬 수 있는 전략 이 좀 네.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러려면 그 마케팅 방법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시장 예. 확대 이런 부분들도 공공 정책을 통해서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그 예술 단체들이 미래의 경쟁이 있는 작품을 좀 만들어서 어떤 자립 기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우리의 지원 방식들은 언제나 완고하죠. 한 작품 당해년도 단일 지원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작품을 연차별로 3년, 5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연차별로 중복 지원을 하는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큰 공연, 경쟁력 있는 어떤 작품 네.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공연 하나가 만들어지고 나면 계속 반복 공연을 예.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그렇죠.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어떤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적은 예산 들어서 당해년도에 단 한 번 단발성으로 지원하고 끝나는 겁니다. 중복 지원이 불가능해요. 이러니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네.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고정관념에 이렇게 딱 박힌 이런 식의 지원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혹시 뭐 다른 지역의 이 문화예술 정책 가운데 아, 탐난다. 이것만큼은 꼭 좀 가져오고 싶다는 것이 혹시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는 네, 정책인지는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여튼 제 또래의 예술가 또는 이제 문화 기획자들이 어떤 필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사실은 문학하는 친구들이 문학신에서 활동하지 않고 음악하는 사람들이 음악신에서 활동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융복합 에너지를 일으켜서 다양한 네네. 크리에이터들로 집단으로 움직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그럼 돈이 있는 곳에서 활동을 할 텐데 그곳이 어디일까를 많이 찾아보면 도시재생 쪽이 우선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 산업이라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데 조금 많은 기금이 들어가 있어서 네. 그쪽에서 조금 활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군산 로컬라이즈 아카이빙 북이라는 걸 받아봤는데 군산에서 활동하는 이런 문화예술 집단, 콘텐츠 크리에이터들과 창업가 집단들이 근 3년 동안 자기네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집으로 만들어서 전국에 무료 배포를 했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그 희망자만 받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그 배포를 했는데 네. 그 사업을 찬찬히 뜯어보니 국비, 도비, 뭐 군비 다 들어가고 SK의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가장 주목했던 건 우선은 머물러야 한다. 지역에 머물러야 한다. 네네. 지역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게 뭐 청주처럼 뭐 기업의 뭐 공단이나 이런 일자리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원하는 일자리가 네네. 있어야 되고 만족할 만한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의 기반이 어쩔 수 없이 문화예술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문화예술 기반으로
자기의 비즈니스를 실현하는 모델들이 청년들이 또 그리고 청년들 이외에도 뭐 저와 같은 이제 중장년 40대, 50대로 넘어가는 분들에게도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그래서 모든 지금도 청주 내 또는 충북 내 많은 도시재생 사업 또는 원도심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 거기에 문화예술 기반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네네. 생각이 우선적으로 많이 들어서 그런 거를 조금 벤치마킹 한다는 것이 조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뭐 짧은 시간이라 뭐 하고 싶으신 얘기들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 말씀 짧게 드리면서 마칠까는데요. 안보현 대표부터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튼 지역 문화예술이 살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집단도 필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창작하는 집단의 존속 여부도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역의 인구 유출이 사실은 이제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핑계가 되지가 않아요. 고령화와 저출산은 이제 자연스러운 수순이고 그렇다면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밖으로 빼내가지 않게 유출되지 않게 붙잡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이런 것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엄청나게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네네. 생각하거든요. 문화예술 정책이 뿌리 내리고 활성화되는 공간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삶도 당연히 올라가고 창작자의 삶의 삶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정책 지원과 인구 유출 또는 저출산 고령화 모든 정책이 맞물려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책을 할 때 구청을 하나 세우더라도 연극인들을 데려다가 여기 연극할 수 있는 강당을 지어줍시다. 그 연극분들은 그냥 공연장 올라가면 보폭으로 바로 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뭔가를 잴 때도 네네. 그냥 문화예술인들이 한두 명 노지는 여러 단체가 참여하면 조금 더 활발하고 창의적이고 조금 생산성 높은 정책들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보아 대표의 마무리 발언이었고요. 이윤혁 교수님, 예,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김영환 지사 공약에 하나 보니까 충청북도 콘텐츠 기업 육성 센터 건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한 176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 기업 육성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대략 우리가 생각하면 애니메이션, 게임 뭐 이런 쪽들이 이제 대략 그 경쟁력 있는 콘텐츠 회사다. 그런 회사를 유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왕에 콘텐츠 기업 육성이란 센터를 건립을 한다면 우리 지금 공연예술 분야도 콘텐츠 기업 속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이긴 하지만 기업을 창업보육센터에 넣어서 창업보육하는 것처럼 우리 문화예술단체도 예술창업보육으로 좀 보육시켜서 기업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술기업화되고 예술인들도 좀 예술직업인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 콘텐츠 기업 육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속에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진모 회장님. 예. 저는 이 고령화, 인구 감소 이런 시대에 예술인들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지금 예술 생태계 이제 예를 들어 유초등, 중등 교육, 고등고로 가는 이 과정에서 지금 다 죽고 있거든. 예술 교육은 거의 다 죽었다고 볼 수 있죠. 대학이 죽어 있는데 그 이전에 예고 하나 있는 것도 이제 이번에 리모델링이 들어가서 하고 있지만 예중도 없어요. 그러니까 충북 예술 중고등학교가 되면 거기서 어릴 때부터 좀 끼가 있는 친구들이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게 특히 중학교의 부재가 굉장히 뼈아픕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재능 있는 애들이 다 음악의 경우 서울에 있는 유수의 그 전문 중학교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좀 그런 교육 시스템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정책은 지금 있는 정책도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심지어 다른 문화재단에서 이 충북에 벤치마킹 하러 와요. 벤치마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저걸 왜 우리가 저 엉뚱한 걸 벤치마킹해서 실험을 하고 있나 하고 할 정도로 열심히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잘 미리 파악을 하고 벤치마킹한 정책을 좀 시행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산재되어 있는 구청, 뭐 군청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네. 구립예술단, 그 군립예술단 이런 것들을 적은 비용으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협업을 해서 꼭 상임화가 아니더라도 보훈에 예를 들면 보훈 그 여성합창단이 군립으로 되어 있어요. 돈이 별로 안 들어요. 지휘자 외에는 비용. 그러니까 이게 좀 슬기롭게 하면서 예. 그 지역민들에도
그 예술 생태계가 좀 이렇게 뿌리 박힐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제도를 좀 정착하는 정책이 펼쳐져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옥규 의원님.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정책을 예산 심의하고 편성권을 가지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런 열린 행정을 충북도에서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술인들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예술시장이 형성되는데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코로나 이후에 예술인들이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네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지역의 또 문화예술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가능한 미래가 있는 예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얘기하는 자리, 특히 각계에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북시사 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